코로나 속보 보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확진자가 지금 연일 3, 40여 명씩 되면서 이제 다시 또 병상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봉구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 네. 어르신들 하루씩 이렇게 태우고 와서 보호해드리는 곳. 여기서 확진자가 네. 14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최초의 문제가 발생했던 곳은 어디냐면 이게 이제 부부신데요. 이 네. 부부가 계신데 도봉구 24번 환자 A씨 남성 82세 어르신이신데 이분이 평소에 월요일 토요일까지 주 6일 동안 하루 8시간 이 센터를 이용해 왔어요. 근데 이 센터가 지난 8일 이제 아내와 함께 이용을 했는데 아내가 코로나 의심 증상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격리가 돼서 어디로 가셨냐면 굿모닝 요양원이라는 곳으로 갔고 아까 말씀하신 데이케어 성심 데이케어 센터 두 곳으로 함께 가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내 대신 의심 증상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이 확진 판정을 받고 그 다음 날 이 남편 되신 분도 확진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이 계셨던 데이케어 센터하고 네. 성심 데이케어 센터하고 굿모닝 요양원 두 군데 계시던 어르신도 함께 지금 네. 감염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이 총 확진이 돼가지고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또 얼마나 더 확진이 될지 또는 이제 관련된 분들을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진단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네.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분들이 아주 고령자가 많을 겁니다. 데이케어 센터 보면 치매 어르신들도 많고요. 맞습니다. 네. 양천구 탁구장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 폭발 좀 볼게요. 이게 삼성전자까지 갔었는데 이번엔 기아차에서도 확진자가 두 명 나왔는데 우리 네. 저 중대본에서 찾아냈더군요. 어디서 시작됐는지. 네, 맞습니다. 네. 기아자동차 소화리 공장이 지금 뭐 급히 멈춰서기도 했는데 그게 하루에 1,300대 정도 자동차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네. 일단 공장주 50대 A씨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여기는 지난 3일과 5일 완성된 자동차를 최종 검사하는 PDI 센터로 출근했는데 이 사람, 네. 이분은 지금 정확한 감염 경로가 지금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같이 근무한 근로자들 한 118명을 대상으로 긴급 검사를 벌였고요. 지금 확인된 건 65명은 음성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3명은 지금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한 명의 감염자가 있습니다. 이 감염자는 양천구 탁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양천구 탁구장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언제까지 출근하고 그 이후에 여행을 다녀와서 확진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추가로 접촉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일단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통운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리츠웨이입니까? 그 예, 방문 리츠웨이. 판매 업체? 예, 거기서 그렇습니다. 또 연관이 돼 있는 예, 네. 방금 말씀한 CJ 대한통운 서울 영등포 지점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교회를 갔어요. 네. 지난 7일 날 교회를 갔는데 예수 비전 성결교회라는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 예배에 참석한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방문 판매 업체 리츠웨이에 확진자가 접촉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리치웨이에서 교회로 연결됐고 그 교회에서 만난 사람을 통해 CJ 대한통운 택배 기사까지 지금 감염이 된 건데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대한통운에 일하는 CJ 대한통운에 일하는 250명이 지금 다 출근을 못 하게 된 상황이 됐고요. 현재로 보면 확진자가 23명 추가돼서 총 139명이 리치웨이 관련해서 확진자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문제는 여기서 그냥 멈출 거냐는 문제. 엔차 감염이 지금 교회를 비롯해서 탁구장 리치웨이를 통해서 계속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명 요즘은 뭐 라고까지 얘기하면 두더지 감염이라고까지 나와요. 말이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감염 경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감염자가 나온다 그래서 두더지 감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걸 빨리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방역 당국이 지금 이 그 네. 추적하는 것이 발생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롯데월드 다녀온 뒤에 양성 판정 받았던 그 고3 학생. 예. 그 뒤에 음성 판정이 나와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했는데 오늘 저 질본에서 예. 최종적으로 음성으로 그러니까 이 학생은 가짜 양성 이게 이제 예. 위양성이다 이거 예. 저희가 이제 그렇게 가짜로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예. 이 학생은 감염되지 않은 거죠. 그런 네. 거죠. 예. 최종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예. 그렇게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에서도 빠질 겁니다. 예. 확진자 숫자에서 네. 빠집니다. 그리고 보면요 이 학생과 접촉했던 모든 사람 아무도 감염 사람이 없어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학생의 진단감사관리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 면밀하게 관찰을 하는데 첫 번째 양성 나오고 그 다음부터 여러 번 했는데 계속 음성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진단감사관리위원회에서 이 상태로 본다고 하면 이거는 음성이 맞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학생들 지금 등교 다시 할 수 있게 됐고요. 네. 이 학생과 연관돼서 만나
만났던 모든 사람, 롯데월드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 다 음성으로 나와서 네. 현재는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키트가 잘못된 겁니까라고 물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참 어떤 경우에는 종잡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 학생은 감염된 게 아니었습니다. 롯데월드에서 다녀온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고등학생은 자 오늘 확진자 현황 보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만 지역 발생만 43명인데 이게 아마 오늘 처음 말씀드린 데이케어 네. 센터는 반영되지 않은 걸 거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30명대로 좀 떨어졌다가 뭐 30~40명 했다가 다시 50명이 넘었다가 지금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하나 문제는 뭐 일단은 얼마 전까지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들 많을 때는 20대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많이 네. 있었다면 지금은 사실 고령자분들 확진자들이 많습니다. 네. 이제 사실 고령자분들은 아무래도 코로나19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케어해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결국은 이게 지금 확진되고 네. 그 이제 감염되고 퍼트린 데 3일이면 되는데 이게 추적하는 게 쉽지 않아서 계속 N차 감염이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 네. 마찬가지로 일단 개인 방역 정말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일 진단 검사도 지금 보통 2만 8천 건 하다 3만 건을 넘어섰다고 오늘 중대본에서 발표했으니까 정말 하루에 정말 굉장한 하루에 그렇죠. 3만 건이면 한 달이면 100만 명을 검사한다는 그렇죠. 뜻입니다. 지금 뭐 엄청난 수의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수도권 확진자 수가 줄지 않으면서 결국 병상에 대한 우려가 나와요. 네, 네. 지금 수도권의 병원 13개에서 병상 수가 1,711개입니다. 정확하게. 네. 근데 지금 한 43% 정도가 이미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입원을 해 계시고 절반 차이 한 57% 네. 정도 그러니까 977개가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대략 요즘에 30, 40, 50명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일평균 50명 정도가 감염된다고 가정을 하면 977개면은 20일 정도 지나면 꽉 그래요? 찹니다. 네. 그리고 이게 한 번 입원하면 보통 퇴원하는데 25일 정도 걸린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 나오는 분들보다 들어가는 분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런 숫자가 줄지 않으면 네. 결국 이제 병상 부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면 병상이 없죠. 네. 그럼 기존 다른 지자체와 연계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 치료센터라는 걸 운영을 해서 그랬었죠. 경증이나 무증상자분들 그렇게 했죠. 연수원 이런데. 네, 네. 지금 서울 경기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 늘리는 거. 그다음에 이 병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네. 병상 수를 늘려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상황 잠깐 볼게요. 20여 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유는 뭐 이게 경제 재개라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하게 아직까지 감염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상황,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경계를 늦춘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일찍 푼 경제 재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들의 대체적인 분석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애리조나,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이런 21개 주, 전체 21개 주에서 계속 증가세가 늘고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5월 이후에 300% 급증했다고 하니까 이게 만약 계속 간다고 하면 네. 8월 안에 20만 명, 200만 명이 더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지금 1,000명씩 죽어나가는 네. 브라질 상황을 영상으로 좀 볼까요? 마지막으로. 네. 너무 심각한데요. 여기는 뭐냐면 사망자가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해변에 리우데자네이로의 해변에 이렇게 급하게 묘지를 만든 겁니다. 네, 시민단체들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건데요. A pergunta é que será feita inevitavelmente. Por quê? Por que tanta gente morta? Não há mínima dúvida que tem relação com a incompetência do governo federal. E também com o péssimo exemplo dado pelo presidente da República, que em nenhum momento respeitou o distanciamento social. Aí eu indago, quantas pessoas estimuladas pelo exemplo dele foram às ruas e se contaminaram?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루 사망자 수가 뭐 계속 1,000명씩 나와요. 브라질만 해도 하루에 네. 1,000명 이상 사망하는 걸 넘어서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이 넘는 날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사실 가장 지금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브라질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망자도 총 4만 명이 넘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영상처럼 시민단체에서 지금 대통령 사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도 좀 그랬습니다만 네. 이 보소나로 브라질 대통령도 별일 아닌 것처럼 처음부터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이렇게 계속 신규 확진자도 늘어나고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비판을 받는데 이에 대한 대응 또 네. 말도 사실 저희가 받아들이기 힘든 멘트들 많이 하다 보니까 브라질 내에서 굉장히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백성문 변호사, 최진봉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